안녕하세요. GBA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우라 MC502, 얼마 전에 작년에 출시된 MC502와 스틸파이퍼 H2590R을 가지고서 미우라 MC502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 클럽을 의뢰해주신 고객님은 기존의 미우라 TC201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우라 MC502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오셔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우라 TC201이 헤드 중량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우라 MC501보다 1g이 무거워요. 딱 1g. 7번 기준으로 TC201 같은 경우는 재원상 272g이고요. 272g이고 그리고 MC501 같은 경우는 271g이에요. 여기서 다들 1g이면 무슨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골프클럽 헤드에서 1g은 솔직하게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헤드에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 웨이트, 스윙 웨이트에 관여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미오라 MC501을 제 작업 테이블에 이 아래에 쭉 5번부터 피칭까지 오늘 작업할 예정인데 나열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 제가 어떻게 잡을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 작업 테이블에는 미우라 클럽이 딱 올려져 있네요. 자, 일단은 MC502 5번부터 피칭까지 오늘 작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 같이 7번을 살펴보면은요. 자, 디자인은 요번에 MC502 상당히 이쁘게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머슬 캐비티라고 말씀드렸죠. 머슬 캐비티. 말 그대로 머슬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헤드 사이즈는 약간은 작은 스몰 사이즈예요. 그래서 중상급자 골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이번에 저는 솔 디자인에 보면 Y 그라인더가 되게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샤프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 기존에. 그리고 저도 올 시즌은 MC501을 사용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TC20이라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뭐랄까 편안하게 떨어진다는 느낌? 제가 뭔가 제어를 할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헤드 떨어진 느낌도 적당하고 특히 약간 샤프하게 지나가는 그리고 보기보다 저도 트랙맨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관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관용성 면을 상당히 그 뭐랄까 그 보강을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용성 모델에서도 이거 머슬백인데 느낌이 머슬백 캐디핀데 관용성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인투아웃에 드롭을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릴 만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도 요즘 훅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쳐봤을 때는 아무래도 헤드가 로테이션이 될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와서 공을 때리고 편안하게 드로우가 걸리도록 왼쪽으로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탐내고 있는 아이언이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게 프로젝트 X LZ95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스틸파이퍼 H2590 레귤러로 편안하게 세팅을 할 겁니다. 실적으로 75g을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75g을 쳐보니까 볼이 너무 날려요. 의뢰를 해주신 골프님은 핸디가 로우 핸디세요. 상당히 공을 잘 치시는데 이번에는 H2590 레귤러로 조금 부상 방지를 위해서 내가 좀 치겠다. 그랬더니 볼 날림도 없고 스윙 웨이트는 제가 D1에서 1.5 그리고 2로 제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우라 MC501을 생각하고 계신 골퍼님들은 막 처음에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링은 해드렸어요. 제가 저희 뭐 시그니치죠. 거의 뭐 미우라라 그래도 로고는 티파니 로고로 저희가 싹 바꿔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5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우라 TC201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헤드가 1g이 좀 가볍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KM700 시리즈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있죠. 그거랑 스펙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로프트, 라이, 무게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KM700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MC502도 해볼까? 라고 하신 분들은 두개다 테스트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미우라 MC502와 스틸파이퍼 H2290을 가지고서 클럽을 이쁘게 디자인할 예정이고요. 자, 미우라 클럽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총 크게 나눠봤자 많지도 않아요. 뭐, 미우라 12301, TC201, MC501, 그리고 MB101, KM700, 총 5개. 그 다음에 PI401 모델 있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중공구조. 근데 그두 개는 저는 거의 제외하죠. 왜냐면 미우라 클럽을 쓸 건데, 주조체를 쓰는 거는 저는 그다지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지드 계열, 단조 아이언 계열에서는 미우라 시리즈고 요 다섯 개의 라인업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미우라 12301이 제 영상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모든 골퍼들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중에 그 미우라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드렸지만 중상급자 골퍼들 중에 미드로우 핸디캡을 가지고 계신 골퍼라면은 약간의 나는 거리감은 필요 없어요. 핀의 정확한 그핀 공력과 적당한 탄도 그리고 스핀 컨트롤, 그 샤프한 헤드의 빠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골퍼라면은 미우라 MC50이나 TC20, MB10 여기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KM700은 있지만 가장 하이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고 물건도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우라 MC50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문의, 그리고 방문전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베이 마스터 피터의 미우라 MC50이 제작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ip your chai,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 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Not a worry in the world, you ain't scared of nothing. You a boss kind of girl, you got all you wanted. Earned yourself a